26년 동안 대선을 6번을 치렀습니다. 남의 대선을 4번 치러봤고 탄핵 때 제가 나가봤고 이번에 출마를 했는데 저는 이런 대선은 처음 봅니다. 여야의 대선 유력 후보들이 전부 범죄 공동체에 연루가 돼서 한 사람은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지금 수사를 받을 형편이고 또 한 사람은 고발 사주 사건뿐만 아니라 각 시의 주가 조작 사건, 장모의 부동산 비리 사건. 내가 이거 쳐다보면서 아까 어느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잠시 했는데 창피해서 대선 같이 뛰기가 어렵다. 이건 참 창피하다. 이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검찰 수사를 양쪽에서 받고 있으니 세상에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냐. 대통령 선거가 무슨 범죄자 대선이냐. 한나라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서 저렇게 의혹이 많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민들의 피를 빤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데도 민주당 후보로 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똑같이 우리 당 후보도 장모, 아내, 본인 이게 무슨 범죄자 공동체가 돼버렸는데 무슨 대통령 선거가 이러냐. 참 창피해서 하기 싫다. 내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한나라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서 가족이 깨끗하고 본인이 깨끗하고 국민들한테 존경은 받지 못할 지언정 의심은 받지 말아야 돼. 세상에 이런 대통령 선거는 26년 정치하면서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 자칫하다가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범죄자 경연대회를 하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런 대선이 같으면 하기 싫다. 이런 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경선을 하려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 국민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모시고 가겠다. 무슨 정책이 있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장년들과 노년들을 위해서 나라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대선이 되어야 되는데 눈만 뜨면 고발사주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이 신문지상을 뒤덮고 방송을 뒤덮고 내가 참 창피해서 말도 하기 싫고 어떤 때는 토론을 하면서 보면서 야 이런 데서 꼭 치러야 되나 내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난 대통령 선거를 해도 이렇게 추잡한 데서는 처음 봤어요. 세상에 점점 이기고 대선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에 무슨 항문침이 나오고 내가 이 얼굴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이거 대선 치르기가 참 민망스럽다. 국민 보기가 민망스럽다. 어떻게 대선이 이렇게 추적게 돌아가냐. 그래서 오늘 동아사에서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잠시 인터뷰하자고 하면서 정말 이 대선 경선하기 싫다. 무슨 국민을 위한 대선이 아니고 범죄자 경연대회 같다. 대선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4년 동안 5년째 들면서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혔습니까? 그럼 이 어지러운 나라를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선진국 시대를 만들고 그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 그런 대선이 되어야지. 한쪽은 대장동 비린가 그거로 지금 나는 후보가 돼도 감옥 가지 않나 그래 봅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면. 오늘 뭐 언론 보니까 화천대유인가 거기에 1호 있는 그 친구가 수천억 배당을 받는데 이 절반은 거분 거다고 했어요. 근데 거분이 누구냐 이거야. 화천동인 그게 이제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됐어요. 절반은 이래 받아놓고 천억이 천몇백을 받으면서 절반은 거분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거분이 누구냐는 거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쳐다보면서 참 한국 대선이 외신에서 외국 언론들이 기이하게 봅니다. 한 사람은 대형 비리의 주범으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은 비리뿐만 아니라 점령을 끼고 대선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기이한 대선이냐. 영국 외신도 나오고 홍콩 외신도 나오고. 그래서 나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결국 대통령 나갈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온갖 의혹을 안고 가족 비리를 안고 본선에 나가본들 그 본선에 되질 않습니다. 그 이해찬 총재 기억 못하십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두 분이나 다 아들 병역 의혹 가지고 낙마를 냈습니다. 그런데 장모의 각 씨의 본인의 모든 의혹을 안고 어떻게 대선을 치르려고 그러는지 나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당원동지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본선에 이기고 정권을 찾아오려면 깨끗한 사람이 우선 나가야 되고 두 번째 이재명이 이길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이재명이 이기려면 같이 더러운 사람이 나가면 그 이재명이가 더럽다고 취급을 안 당해요. 같이 더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어제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깨끗한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다.